국민의힘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추가로 확정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 표심이 강한 경남 지역에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문제로 내용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근 공천 갈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고위회의에 불참했고 당내 5선인 서른 의원은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정치 이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원조 측근의 공천이라고 했는데 뭐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또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공천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오늘 그 장제원 의원이 조금 안타깝고 장제원 의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불출마하고 나머지 원조 친윤은 사실상 다 살렸다고 할 정도로 오늘 뭐 권성동 의원, 뭐 이철규 의원도 거의 단수 공천이 됐고 예. 그다음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경선하기로 했지만 일찌감치도 윤한홍 의원도 다 단수 공천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의 어떤 희생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원조 친윤이 살아나게 됐고 또 한편도 볼 때는 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 물러나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면서 네. 사실 안정적으로 총선 관리를 한 대부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제원 의원 역할이 좀 컸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그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강남에 신청했다가 굉장히 조금 험지로 가겠다 또 당의 명령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용인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상대적으로 양재에 속하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아무래도 강남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성장하고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강남과 가까운 곳에서 그나마 좀 전략적으로 당에서 좀 종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제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가장 손해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원조 측근들의 공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원모 전 비서관하고 주진우 전 비서관이 꽤 관심이었잖아요. 네. 대통령들의 측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인갑은요. 용인대학교가 용인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용인에 이제 갑을 병정이 있잖아요. 근데 용인갑 쪽은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용인갑은 제가 이원모 전 비서관이 여기 공천된 거는 신뢰와 명분을 다 챙긴 것 같아요. 일단 그 대체적으로 수도권 유권자들이 용인 지역에 대한 그 투표 생활을 잘 모르거든요. 용인은 뭔가 험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용인 갑 여기는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공석인데. 그래서 어쨌든 명분도 있고 또 강남으로 해서 나와서 이제 수도권의 좀 험지처럼 느껴지는 곳에 간다라는 거. 또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요 이 국민의힘이 공천을 되게 영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별 잡음도 안 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 파열음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좀 이제 무난한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물론 뭐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제 아직도 영남 지역, TK 지역이라든지 뭐 몇 군데 있어요. 강남에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실속은 다 챙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보니까 이제 행정관 출신들이 이제 탈락들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또 상당히 용산의 윤심이 작용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느낌이 어떤 국민의힘이 네. 실속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특히 어쨌든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냥 무난하게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이게 챙길 건 다 챙기고. 네. 그래서 상당히 영리한 공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난하다라는 얘기는 감동이 없다. 즉 현역 의원들은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또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게요. 지난 21대 총선에 보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분들이 84분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초선들이 48분이고요. 네. 그다음 재선 의원이 한 21분 되니까 사실 초재선 의원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물갈이, 그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이 교체율이 조금 적었던 게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지금 이번에 중진들은 험지로 좀 출마하고 불출마하신 분들이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여튼 불출마 하신 분들이 한 7분 정도 되시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공천 룰 같은 경우는 괜찮 좀 현역들한테 유리하게 좀 세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천 룰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중진 의원들하고 어떤 회동에서도 전혀 어떤 항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공천 룰에 대해서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감점이 적게는 이제 자기가 득표한 것에 한 15%에서 많게는 한 35%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기준 가지고는 정치 신인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관리해오고 당원들하고 소통해온 현역 의원의 벽을 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결국은 처음에 이 공천으로 시작되면서 결국은 용산 참모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쇄신 경쟁에 있어서 조금 밀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부담은 계속 좀 안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영리하게 지금까지 공천해왔다라고 하는데 유리한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이라든가 네. 영남 지역인데 이쪽에서는 또 국민추천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영리한 겁니까? 국민추천제가 어떠한 방식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향식 경선을 얘기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국민참여 경선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하질 않고 왜 강남하고 왜 그 이제 우세 지역 이제 국민의힘의 이른바 양지라고 불리는 텃밭에서 이렇게 하는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추천제인데 말이 국민추천제지 정당의 경선이라든지 상향식 경선이라는 게 사실상 무작위의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그 당과 관련 있는 그리고 또 당원을 또 각 후보들이 모집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국민추천제가 특정 후보를 의식한 게 아닌가. 근데 그 특정 후보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강남 지역에서 말이죠. 네. 그 당에서 누구를 공천하고 싶은데 그걸 예, 전략 공천할 수도 없고 단수 추천하기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국민 추천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뭔가 명분을 확보하는 게 아닌지. 근데 이제 그 국민 추천제의 국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추천제의 국민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는 좀 어려운데 이런 방식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강남 텃밭이나 이런 곳에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양지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좀 새 인물을 좀 적극적으로 영입해보자 하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단지 국민 추천제에서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그 지역에 공천 신청한 사람들은 좀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공천이 되기, 만약에 그 국민 추천제로 해서 되게 되면 이건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결국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번에 국민 추천제 같은 경우는 정말 100% 완전 국민 경선 비슷하게 투명한 공천이 되는 그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발의 목소리가 좀 많잖아요. 근데 무소속까지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표가 좀 많이 갈라지는 거 아니냐. 최경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으로 또 나온다고 하고 그 지역에 그런 거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뭐 대구 그 이제 대구 경북의 그 최경환 부총리 나오는 지역은 윤도현 의원이 거기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지현이라는 그 우리 용산 행정관 출신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선거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 거기서 한 사선을 하셨고 오랫동안 지역구 관리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좀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명예 회복을 바라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좀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운 선거가 될 텐데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부산 경남에서 일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공천 파동까지는 그렇지만 공천에 대한 반발은 좀 뭐 무결점 100% 완전 무결점 공천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해 안 되고 또 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마저도 좀 대승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오게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후보자들 끼얹는 포용하거나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예, 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무소속 출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총선 이후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권과 야당의 기본적인 차이가 이런 선별적 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별적 유인, 집합적 유인도 있고 선별적 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합적 유인이라는 건 이제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 이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선별적 유인이라는 거는 뭔가 구체적으로 각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보상. 말하자면 이제 공직이라든지 내각 포함해서 공직이겠죠,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지금 불출마 선언한 모든 의원이 그렇다면 아니야. 지금 의외로 불출마 선언을 제법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윤두현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뭐 김웅 의원은 일찍이 했었고 말이죠. 많이 했는데 뭐 그분들이 전부 무슨 선별적 유인 때문에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그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요. 여당은 야당에 비해서. 그래서 좀 무소속이 처음에 이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크게 전 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이제 그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그리고 이제 조혜진 의원이 이제 낙동강 밀트로 가고 있는 거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뭔가 어쨌든 험주 출마하는 건데 아무튼 낙동강 밀트에서 지금 민주당이 다섯 곳이니까 그곳에 출마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남 지역의 이제 이런 양지들 이제 텃밭 이 여기서 나오는 반발 같은 것들은 크게 당의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처럼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강도 면에서 말이죠. 네. 네. 여론조사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에서 나왔는데 이 8개월 만에 40%를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보면 이제 8개월 만이라는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이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올랐어요. 또 민주당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뭐 추세라는 것도 봐야 되고 이 이유가 뭘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좀 뭐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오른 부분은 첫째는 뭐 대통령께서 보면은 정권 초반에는 외교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외교보다는 상당히 국내 내치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특히 그 릴레이 민생 토론회 같은 경우에 거기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맞춤형 대책을 계속 쏟아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의사 증원에 대한 어떤 의료계 파업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시각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의사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네. 또 이번에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 의사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는 보면 결국은 좀 한동훈 효과도 좀 효과의 덕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일단 당에 들어와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정에 아주 좀 조화롭게 당정 협치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국민들이 높게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마 반사이익의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워낙 공천 파동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그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여권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가 뭐 지나치게 많다라든지 뭐 쌍특권 포함해서 여러 법안들 그리고 뭐 저희 뭐 지나간 이슈이지만 제가 보기엔 또 다시 이제 민주당이 문제로 삼을 것 같은데 그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의혹 사건 같은 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도 거부했다든지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곤란한 좀 부담스러운 이슈 같은 게 지금 잠재하고 있어요. 그런 이슈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워낙 이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의 모든 정치 이슈가 공천 이 국면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좀 그 기저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의대 증원 문제가 좀 이 약간의 포함된 것 같긴 한데 이 의대 증원 문제는. 지금 여권이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이제 의사들에서 반대한 여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사들 단체들 얘기는 어쨌든 증원 문제의 숫자를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부 입장은 2천 명은 물어서 없다 이렇게 가니까 이분을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 때 오히려 전 당장은 의료계가 좀 뭐 여론이 좀 못 받는 것 같지만.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을 갈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여권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보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야당의 이야기인데 커지는 공천 갈등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여기에 제동을 건 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말이죠. 네.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죠. 받은 상태. 받았는데 네. 지금 친명계가 이제 많이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수 추천도 많이 받고. 네. 전 그 경향은 뚜렷한 것 같아요. 그 경향성은.
근데 고민정 의원은 비명인데 친문인데 어쨌든 친명계를 위주로 이제 공천이 이루어지고 공천 파동이라는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공천 갈등을 넘어서. 네. 그렇게 된다면 뭡니까?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민주당 공천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인식이 누적되기 시작하면은 친명이건 비명이건 전부 수도권은 어려질 수가 있다고요. 보세요. 지난 4년 전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히 민주당이 이겼어요. 네. 근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단 말이죠. 지방선거도 완전히 이 서울도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이게 바람이거든요. 네. 분위기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지금 자꾸 이 언론이 모르죠. 이게 앞으로 이제 40일이 남았으니까 공천 국면이 끝나고 여러 이슈가 또 쟁점화 되겠죠. 그때 또 국면이 바뀔 수 있죠. 지금 40일이 다 남았으면 절대 이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천 파동이 워낙 지금 모든 이슈가 공천, 여기서 공천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거의. 네. 그렇게 된다면 비명계 의원들도 친명계 의원들도 좀 친명계 의원들도 나서야 될 때라고 봐요. 아, 자신도 떨어지게 생겼다고요. 아, 친명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받으면 뭐 합니까? 중도층 유권자들 수도권이나 중도층에서 이 문제가 많네. 네. 공천 혁신에서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공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민정 최고나 고민정 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무슨 친문이다 친명의 차원이 아닌 거죠. 자신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치인들에게 정치 지망생들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천 당선은 사활적인 거예요. 페이트란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친명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공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가 어떻게 관리할지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이재명 대표가 완전 길을 틀어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천 잡음이나 공천 어떤 불만 제기에 대해 전혀 뭐 이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도 보면 전직 국무총리하고 전직 국회의장들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정치 원로들이 이 불공정 공천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도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 지금 21대 보면은 이 친문계 이 주류가 좀 비겁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문제 제기는 했지만 그냥 치고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벌써 여론조사는 다 이루어진 뒤의 얘기거든요. 이제 배제한다는 거는 그럼 기존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럼 당내 간에 어떤 뭐 이 지도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소동은 또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참하겠다는 거잖아요. 불참하겠다는 거 더 나쁜데 비겁한데 왜냐하면 최고위원에 참석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 대신해서 불공정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문제 제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당무 거부를 하면서 참여를 안 해닫기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그냥 지금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그대로 강행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것도 그냥 수수 방관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문계 의원들이 보면 상당히 좀 각자 도생하고 지금 모래알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공천 파동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친문계 의원들이 각자 도생을 위해서 가장 이 상황을 수수 방관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게 참 당대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알겠는데 이게 정당 정치에서 보면 당대표가 그냥 끝까지 밀고 나오면요.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어느 정당이나 다 그래요. 그리고 당대표의 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정말 뭐 사법적인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당장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습니다만 물러나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조직적으로 반발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공천을 되돌릴 수 있냐.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사실상? 네. 공천 이미 다 된 사람들 공천 다 원점에서 하자.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정말 이 딜레마를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각자의 문제예요.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이 될지 각자 도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어떤 사모 리스크 때문에 설령 의석이 적게 되고 일당을 뺏기더라도 아주 친명 위주로 가겠다.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된 걸로 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의 이 돌아가는 저 현재 국면에서 현 단계에서의 민주당의 여러 모습들은요. 적어도 제일 야당의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나 친명계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중도층들이 현재의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건 아마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깔리는 게 아닌가. 아,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고야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동갑의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가 이제 가장 큰 또 관심사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비명계에는 이거 하나 딱 보면서 힘을 목소리를 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정도는 안 됐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친문의 거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니까 과거에 2000년에 이회창 벤치 모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뭐 16대 때 그때 대권에 도전했다 떨어진 이회창 대표가 당권을 쥐고 난 다음 2000년도 16대 총선에서 그때 이 당의 가장 주류였던 구민정계 세력 예. 거기에 구심점이 허주 김윤환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허주 김윤환을 비롯한 민정계 세력들을 다 공천에서 컷아웃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민국당이라는 걸 차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친문 중심의 민주당 주류를 쳐내기 위해서는 임종석을 비롯한 친문계 핵심들은 반드시 이번에 당에서 조금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보면 특히 그 이 대표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갈 사람은 가고 네. 올 사람은 막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임종석 전 실장을 컷오프 시키면서 임종석과 함께하는 친문들은 나가라는 그런 신호를 줄게 될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은 내일 조금 구제되기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컷오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죠.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천을 주면은 앞뒤가 뭐 하나도 안 맞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이번 공천 국면에서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볼 때 네. 임종석 전 실장을 아마 컷오프 시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저희 비판은 감수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아, 그렇지 않고요.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설명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이게 뭐 나갈 사람 나가라라고 하는데 중에서 이제 하위 10%에 관련된 분들이 좀 얘기가 많잖아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시사했는데 가능한 얘기인지 탈당이 아니면 추가도 탈당 가능자가 있을지. 글쎄요. 지금 뭐 탈당을 해서 또 다시 배지를 달고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네. 의원들에게 탈당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러나 공천도 못 받고 그럴 바에는 무소속으로 나가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럼 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왜냐하면 이 정치는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탈당을 해가지고 생활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네. 과연 탈당을 할까? 그냥 만만치 않을 거예요. 물론 서른 의원이야 뭐 항상 쓴소리 많이 해왔죠. 당내에서 네. 이낙연계로 이제 분류되어 왔던 그렇죠. 의원인데 그런 게 탈당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탈당하려면 여러 명이 같이 좀 나가야 되는데 예. 과연 그 정도로 지금 조직화돼 있나 세력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탈당 가능성이 그래서 반반이긴 한데 저는 좀 안 할 가능성이 좀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서른 위원? 제가 볼 땐 조금 잡아주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이 하위 평가 받은 분이 31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수진, 서른, 김영준 세 분만 탈당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28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 모멸감을 느껴지지만 네. 경선을 해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거든요. 아하. 경선에 참여한다는 거는 탈당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당으로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하위 평가자들은 결국은 경선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했을 경우에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혁신당 가기에는 아무래도 인수당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이니까 갈 수는 있는데 거기 가려면 또 이낙연 당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탈당을 했을 경우에 개혁신당으로 가게 되면 결국 당선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생각보다 바람 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도권에 어설프게 출마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만 어부지리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안에서 남아서 경선을 치르든 네. 아니면 탈당하더라도 아마 탈당 이후에 아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이 탈당한다면 오늘 바로 또 공천했잖아요. 그러면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영등포에 박민식 전 장관하고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경선을 시켰거든요. 네. 왜냐하면 같은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두 번 굳이 경쟁 안 시키고 한쪽 한쪽으로 그냥 재배치를 하면 되는데 굳이 경선을 시켰다는 건 영등포가 조금 비웃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김영주 전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혁신당이나 다른 당 가는 것보다는 국민힘에 올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농후해 보인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응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 저도 그렇게 봐요.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은 일단 분위기 자체가 개혁신당과 이낙연 쪽 당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새로미래 쪽으로. 그 이유가 김영주 의원이 그동안에 보인 정치 행태가 네. 대단히 그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당내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의 관점에서 볼 때, 뭐 국민의힘에 친화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만약에 김영주 의원이 배지를 달려면은 개혁신당을 가서 달 수 있을까? 그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가서 차라리 배지만 생각한다면 예. 갈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볼 때 국회 부의장 된 것도 민주당 소속으로 된 건데. 그렇죠. 글로 가는 게 과연 뭐 명분에 맞나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네. 이건 뭐 좀 포괄적인 말씀이긴 한데 현재 돌아가는 이 공천 관련 상황들은요 대의나 명분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의 명분 이런 건 공의 이런 거 없고 오로지 뭐 거의 오로지 네. 100%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실리 우리 자신의 어떤 배지 네. 출세 사익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근데 뭐 정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동력이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상적이고 뭔가 가치나 당위나 규범이 존재해야 되는 게 정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는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김영주 의원이 뭐 그렇게 실리에만 쫓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부터 좀 국민의힘 쪽이 좀 가능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국 선거도 한번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본인의 개항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정도로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인천 가긴 갔는데 좀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저는 인천에서 개항을 출마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저는 승리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천 개항이라는 지역의 특성도 있고 거기서 뭐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거의 당선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천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민주당에 이게 일단 공천이 완성이 되고 대진표가 짜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논란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팬덤 지지층이 있다고요. 네. 뭐 겟다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다음 인천 개항을의 어떤 지역 투표 성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게다가 뭐 원희룡 전 장관이나 사실 이재명 대표도 개항을 해면 연고는 없죠. 그렇죠. 연고 없긴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한번 국회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네.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게다가 지금 또 뭐 조금 말씀을 하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네. 예상을 해보려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일단 거기 개항을이 조금 뭐 민주당이 좀 텃밭이거든요. 근데 네. 후보하고 당의 지지율 좀 격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천수 뭐 국가대표 선수, 그다음 한동훈 위원장도 다녀갔고요. 오늘 또 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다녀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초반에 좀 물량 공세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공세에서 아무래도 좀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 그게 정무적으로 이제 옳은 판단인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민적 인지도가 높거든요. 예. 그리고 오전 오승했던 그런 어떤 선거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 처음에는 그냥 나홀로 유세를 해서 어느 정도 격차를 좀 줄여가는 걸 하다가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그때쯤 돼서 물량 공세에 들어가면 되는데 초반에 지금 물량을 다 쏟아놓은 그런 초반에 물량을 다 소진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격차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여기서 손을 빼고 전국 선거 지휘하러 나가도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격차 줄어들고 있는지는 원희룡 전 장관이 갖고 그다음 거기에서 굉장히 조금 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발표될 여론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좀 궁금한 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마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유동규 후보가 그 출마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있는지 이번에 지금 뭔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디 갔나 뭐 하나 이게 좀 굉장히 좀 궁금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위원장 최소한 교섭단체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20석이요. 20석. 예측을 하라고 그러니까. 네. 우리 정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 대한민국 정치인데.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석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여기서 지지율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는 안 네. 하겠는데 높지가 않잖아요. 한 자릿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종인 이제 그 공관위원장이 들어왔으니까 어떠한 뭐 또 뭐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20석을 하려면 저도 지역구 비례대표 같이 해야 되는데 지역구는 지금 아무래도 뭐 개혁신당이 아무리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향후 말이죠. 어쨌든 제3당에 대한 그 사표방지심리라는 게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역구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럼 20석을 전 비례대표에서 얻는 건데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땐 저건 하나의 목표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목표를 높게 잡고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 뭐 개혁신당이 20석 얻는 건 뭐 거의 쉽지 않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쉽지 않은 이야기다. 일단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얼마나 지금 어플라이를 하는 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좀 새로운 인물 영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뚜렷한 사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개혁신당에도 그럼 얼마나 새로운 인물들 또 국민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있을까 하는 게 조금 궁금하고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낙연 전 그거 우리 천둥이와의 어떤 합당이 결렬되면서 이준석 이 개혁신당 상당히 정치적 데미지를 입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뭐 비대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셔와서 어떤 과거부터 보여왔던 김종인 매직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매직은요 거대 정당에서 약간 역발상 정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가서는 경제 민주화를 그리고 민주당에 가서는 시장 경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발상으로 맥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논란이라든가 어떤 특정 직군에 있어서 여성 징병제라든가 어떤 뭐 병역 의무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인데 이준석의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종인의 브랜드가 아니고 이준석의 브랜드를 찾아야 이준석 개혁신당이 그나마 조금 성공할 수 있는 예지가 나온다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신당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출마를 확실시하면서까지 나오려고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조국 신당 얘기가 나온 게 이제 2심에서 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직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선후 관계라든지 논리적 맥락으로 보면은 이 부분도 이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는 자신이 이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네. 사법적으로 이제 2심까지 유죄가 확정이 되니까 정치적 명예회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이 분명히 있다. 그 이제 고정지지층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뭔가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좀 돌파하려는 이런 의지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사법적 영역과 정치 영역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사법적 영역은 사법적 영역이에요. 아무리 배치를 단다 하더라도. 오늘 얘기한 걸 보니까 만약에 사실 지금 여러 예측들은 조국 전 장관이 배치를 달고 비례대표가 되고 무엇이 되고 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결이 있으면은 의원직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오늘 한 얘기를 보니까 동지가 동지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동지가 자신의 뒤를 잇는다 뭐 이런 취지의 말,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다 그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뭔가 자신의 어떤 세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뚜렷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뭐 정치적 무죄를 받고 싶어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건 저도 뭐 최창열 교수님한테 의견 동의하고 단지 이제 정치적 무죄를 받기 위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지역구 출마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그 정치적 무죄조차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무죄를 선언한 방법은 결국 비례대표밖에 없고 오늘 보면 비례대표를 단 하루라도 하더라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본인이 정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이번에 창당을 하고 비례대표직을 해서 반드시 좀 정치적으로 무죄를 받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신장식 변호사 이제 뭐 전과 사범으로 돼 있던데 그렇게 이제 오면서 계속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인물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뭐 강력한 팬덤적 형성하고 있는 분들을 자꾸 이제 이 뭐 이 조국 신당에 좀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조금 뭐 강성 지지층들 그 팬덤층을 향한 그런 계속적인 러브콜을 하면서 정치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